자, 173번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자연수가 10개가 이렇게 적혀 있죠. 9의 약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당연히 그럼 9의 약수에도 어떤 것들이 있겠어? 1번, 3, 9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당연히 3가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자, 2번.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 라고 했네요. 소수가 적힌 카드는 소수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소수입니까? 2, 3,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결론적으로 몇 개가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어? 네 가지가 답이다 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174번입니다. 자, 174번입니다. 어느 영화관에서는 액션 영화가 두 편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코미디가 세 편이 있고 공포 영화가 한 편이 있다. 자, 인성이가 액션 영화 또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또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더하기로 알고 있죠. 액션 몇 편이라 그랬습니까? 두 편. 코미디 몇 편? 세 편. 이렇게 되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답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174번입니다. 자, 다음 표는 지순의 가족이 전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지순의 가족이 전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자, 지순의 가족이 전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전주행 기차와 고속버스 출발 시간을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10시 이전에 출발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 10시 이전이니까 기차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고속버스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기차를 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몇 가지가 답이 되겠니? 6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176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되는? 3이 되든지 또는 뭐가 되면 좋겠다? 8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첫 번째, 자, 3이 되는 경우를 한번 내가 뭐 해보자는 거야? 찾아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을 우리가 앞에다가 1번 1이 나왔다고 하면 얘가 뭐가 나오면 되겠어? 2가 나오면 되겠지. 자, 빨간색이 2가 나오면 얘가 뭐가 나오면 됩니까? 1. 두 가지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8이 되는 경우 한번 찾아볼게. 자, 1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이면 7이 돼야 되는데 주사위니까 7이 돼야 안 돼? 안 돼. 아, 그러면 2부터 가능하겠구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3일 때 5, 4일 때 4, 5일 때 3, 6일 때 2.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또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서 더하기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7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177번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두 원판이 있고요. 가르친 수의 합이 얼마? 4. 또는 뭐가 되면 좋겠다고? 6이 되면 좋겠다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4가 되는 경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보면 1 나올 때 뭐가 나오면 되겠어? 3. 2 나올 때 2. 3 나올 때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자, 두 번째, 6이 되는 경우 한번 찾아볼까? 1이면 뭐가 되면 됩니까? 5. 그 다음에 2가 되면은? 4. 3이 되면은? 3. 4가 되면은? 2. 5가 되면은? 1.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더해서 몇 가지가 답이 됩니까? 8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영현이는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섯 종류의 뭐가 있어요? 포장지가 있고 네 종류의 뭐가 있습니까? 끈이 있어. 각각 한 가지씩 사용하여 포장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포장지도 사용해야 되고 뭐도? 끈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지 몇 가지에? 다섯 가지에. 끈이 몇 가지? 네 가지에서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20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179번.
자, 윤진의 집에서 서점에서 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네요. 서점에서 도서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까지 가는 경로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거 뭐 너무 쉽지? 자, 집에서 서점까지 몇 가지? 두 가지. 서점에서 도서관 몇 가지? 세 가지. 모두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답이 된다. 180번.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개수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두 자리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하라고 했고요. 15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네요. 1자리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그래서 모두 몇 가지?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0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누구는 올 수 없어? 0은 올 수 없지. 모두 몇 가지야?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중에 한 가지가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또 몇 가지 올 수 있습니까? 네 가지 올 수 있죠? 그래서 모두 답이 뭐가 됩니까? 16가지가 답이 된다. 두 자리 자연수 중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홀수 구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홀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홀수가 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무언가 특정한 사건을 요구하면 얘부터 해주는 거야. 알겠어? 얘부터. 15자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얘부터 해주는 거야. 홀수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곱하기. 자, 그러면 홀수는 뭐하고 뭐니 얘들아? 1하고 3이잖아. 그러니까 1, 3 중에 하나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X표 치시면 몇 가지가 남았어? 네 가지가 남았지. 근데 그 네 가지가 여기 다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는 못 오죠? 0은 못 오잖아요. 그럼 0 뺀 몇 가지만 올 수 있어? 세 가지만 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가 답이 되는 거니? 여섯 가지가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82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5개의 구슬이 있다. 자, 소수 또는 뭐에 비해서? 4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자, 그러면 소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러보세요. 2, 2 3, 3, 5, 5 7, 7, 11, 13.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몇 가지가 있다고? 여섯 가지다.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뭐가 있죠? 4, 8, 12. 이렇게 있겠죠?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몇 가지가 되겠어? 자, 혹시라도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소수하고 이제 4의 배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소수하고 4의 배수 중에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공통인 게 없으니까는 당연히 얘하고 얘를 그냥 가짓수를 더하면 되지만 공통인 게 만약에 있으면 4의 배수를 구할 때 만약에 소수하고 공통인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지. 걔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죠? 자, 어느 독서 동아리에서 준수, 미나, 건우, 지효, 선미 중에서 대표를 뽑으려고 한다. 다섯 명 중에서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이네. 그래 안 그래? 얘네 둘이는 지금 회장하고 부회장은 직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직책이 다르면 나누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없다. 직책이 같으면 나누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당연히 회장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 다섯 가지가 있겠네. 그쵸? 부회장은 회장 된 친구 말고 네 명 중에 한 명이니까 4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20가지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계단 문제 한번 볼게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계단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4개 계단을 오를 건데 어떻게 오를 거냐? 계단이 한 계단 또는 몇 계단? 두 계단씩 오르겠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4계단을 모두 오르는 경우는 뭐가 되냐? 일단은 얘들아 두 계단하고 한 계단을 몇 번 사용할지부터 먼저 고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두 계단만 몇 번 쓰면 되겠어? 두 번 써도 되겠지? 네. 4계단 올라가는 거니까 두 계단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돈 계산할 때 만약에 뭐 1,0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있으면 뭐 2,000원 내라 그러면 1,000원짜리만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계단을 몇 번 쓰고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한 계단 얘를 몇 번 쓴다? 두 번 하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 계단 한 계단만 몇 번 사용하면 되는 거야? 네 번 사용하면 되겠지. 네 계단을 가야 되니까 한 계단씩 가려면 네 번 가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얘들아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계단, 두 계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십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계단이 한 번이고 한 계단이 몇 번이니? 두 번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두 계단은 2로 표시를 하고 한 계단은 2로 표시하고 한 계단은 1로 표시해 볼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있어. 2, 1, 1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두 계단을 가고 그 다음에 한 계단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는 1, 2, 1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처음에 한 계단 가고 그 다음에 두 계단을 가고 그 다음에 한 계단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는 1, 1 마지막에 두 계단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두 계단이 한 번이고 한 계단이 두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1, 두 개하고 2, 하나를 뭐 할 거야 얘들아? 이렇게 배열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2가 하나 있고 1이 두 개 있으니까 2의 위치를 맨 처음에 오느냐 두 번째 오느냐 세 번째 오느냐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이 위치만 정해주면 나머지 위치는 뭐가 되면 되니까 1이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계단 한 번, 한 계단 두 번 사용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 얘들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 계단만 네 번 쓰는 경우는 당연히 뭐 1, 1, 1, 1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가 있겠어? 한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몇 가지가 답이 되는 거니? 다섯 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단은 넘어갈게요. 현지는 500원짜리 몇 개? 네 개. 100원짜리 몇 개? 10개를 가지고 2,000원짜리 공책 한 권을 사려고 합니다. 공책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 이거 아니잖아,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얘들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연히 큰 돈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500원짜리 몇 개? 4개. 그치, 4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지. 맞죠? 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겠니? 500원짜리 하나 줄이는 거야. 그치? 네. 그 대신 그 나머지 금액을 뭘로 채우는 거야? 100원짜리로. 그럼 100원짜리 한 개 있으면 되죠? 네. 아니요. 다섯 개 있어야 되겠죠. 500원이니까. 내 누구야? 내? 정신 안 차려? 자, 세 번째. 자, 500원짜리 몇 개? 두 개. 100원짜리 몇 개? 10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500원짜리 몇 개? 한 개. 100원짜리 몇 개? 15개. 안 돼요. 왜? 10개만. 진짜? 10개밖에 없지 얘들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니까 모두 몇 가지가 가능합니까? 3가지. 186번. CU 편의점에서 CU 편의점 경화 CU 경화 편의점에서 경화 CU 편의점 경화 CU 편의점에서 CU 경화점이라고 하는 게 더 낫다. CU 경화점에서 다섯 종류의 샌드위치와 세 종류의 삼각김밥을 팔고 있다. 재훈이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또는 우리는 뭐 블라트 뭐라고? 블라트. 오케이? 블라크톤인 줄 알았어. 블라크톤. 샌드위치 다섯 가지 플러스 삼각김밥 몇 가지? 세 가지. 한 번 몇 가지? 여덟 가지. 187.
자, A 상자에는 숫자가 2, 3, 4가 여러 코럼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적힌 3개의 공이 있고요. B 상자에는 여러 코럼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자, A, B 두 상자에서 각각 하나씩 공을 꺼낸다. 합이 뭐? 5 또는 얼마? 6. 이런 거네. 자, 그럼 일단은 5부터 갑시다. 출발! A 상자에서 2야. 그럼 B 상자에서 뭐가 나오면 되겠어? 3 나오면 되겠지. 네. A 상자에서 3이야. B 상자 뭐 나오면 됩니까? 2. 4이면 뭐가 되면 됩니까? 1. 오케이. 몇 가지야? 3가지. 와우. 자, 용은 없다. 자, 2일 때 뭐가 되면 됩니까? 4가 되면 되죠? 4. 근데 4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자, 3일 때 뭐가 되면 되겠어? 3. 3. 4일 때 뭐가 되면 되겠어? 2.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 자, 또는, 보이에 두 개 뭐하라고? 더하라고. 몇 가지? 5가지. 자, 생각보다, 어느 미술관에는 네 개의 뭐가 있다고 얘들아? 출입구가 있어. 이 중에 한 출입구로 들어왔다가 다른 출입구로 나가려고 할 때 미술관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경우의 수. 들어왔다, 나갔다. 오케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나가는 거는 다른 출입구로 나간다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학교 시험에서는 얘들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거만 딱 지워버리는 거야, 그냥. 한 출입구로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는 이렇게 이거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때는? 이때는 1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통간 이게 확률이 1의 경우수가 1에 단어 하나만 집어넣고 안 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는 상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출입구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온 출입구를 빼면 나갈 수 있는 출입구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되고 왜 곱해야 돼? 당연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어진 사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됩니까? 12가지가 답이 된다. 189번도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지난번 시험 봐보니까 A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얘들아? C.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는 보세요. 그냥 뭐 할 수 있어? B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게 왜 자꾸 움직이냐, 오늘? 첫 번째. A에서 그냥 뭘로 가는 방법? C로 바로 가는 방법이. 알겠어? 네. 그럼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두 번째는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방법이지. 그치? 네. 그러면, A에서 B까지가 몇 가지니? 네 가지. BC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8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A에서 C를 가는 방법은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과 A에서 거쳐서 C로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얘네를 뭐 하자? 더하자. 되겠죠? 오케이. 그럼 몇 가지가 답이 됩니까? 10가지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190번.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하고 같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데 B를 거쳐서 가. 자, 몸아, 너 왼쪽으로 자 바로 가라. 너는 이렇게 거쳐서 가라.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곱하기는 뭐야?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더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와 이렇게 이루어진 게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네, 좀만 젊었어도 개그맨으로 한번.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20살짜리 막 애들한테 부산에서 얘들아 제주도를 오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는 6가지, 배는 3가지가 있다. 부산에서 제주를 가는데 비행기 또는 배를 이용하여 간다란 얘기야. 그냥 가는 것만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당연히 뭐가 되겠어? 비행기 6 또는 배 3 해가지고 몇 가지? 9가지. 자, 왕복. 왕복이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갔다 왔다. 오케이? 네. 갔다 왔다. 자, 갈 때는 뭐 이용한다고? 배. 그러면 3가지가 되겠죠? 네. 갔다 왔다는 하나의 사건이잖아. 이어지는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곱하기. 오케이? 네. 자, 곱하기. 올 때는 뭐 한다? 뺑기. 뺑! 이렇게. 18. 훅 들어오네, 갑자기. 자, 18이 되겠지, 그쵸? 네. 이것만 기다린 것 같아, 지금. 가만히, 갑자기. 답도 안 나왔는데. 이미 근질근질. 그니까, 6이었는데, 18! 막 이러고. 18이면 내 생일이에요. 도저히 한번 하려고. 알겠습니다. 자,
비행기로만 뭐 한다고 얘들아? 왕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할 게 뭐냐면 뭐 이렇게 갈 때 비행기는 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네. 갈 때는 6가지인데 만약에 올 때는 갈 때 비행기는 타지 않겠다 이 얘기야. 그럼 당연히 5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상황을. 알겠어? 그래서 6 곱하기 6 해가지고 뭐가 답이 됩니까? 36이 답이 돼. 자, 도전!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몇 개가 있다고 얘들아? 다섯 장이 있습니다. 두 장의 카드를 한 장씩 사례대로 뽑는다는 얘기야. 이런 카드는 확큰 수가 뭐냐 이 얘기야. 알겠지?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아까 했지? 열 번째로 큰 수를 찾으라겠지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써본 친구들이 있는데 틀린 친구들이 몇 명 있어. 근데 왜 틀렸냐 봤더니 자, 열 번째로 큰 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큰 수는 얘들아 당연히 큰 수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좋지. 이해돼요? 작은 수부터 하라고 하면 작은 수부터 이렇게 찾아가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열 번째로 큰 수를 물어봤잖아. 네. 그럼 가장 큰 수가 뭐야 얘들아? 54. 54가 되겠죠. 55는 안 되죠. 네. 똑같은 카드가 두 번 쓸 수는 없으니까. 아.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53, 52, 5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45, 43, 42, 4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35, 33은 아 네가 몇 번째구나, 열 번째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하면은 답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12, 13, 14, 15 그 다음에 21, 23, 24, 25 31, 32에서 이거를 답이라고 한 친구들이 좀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얘는 작은 수부터 했을 때 열 번째로 큰 수가 아니라 열 번째로 작은 수지. 제일 작은 수, 두 번째로 작은 수, 세 번째로 작은 수, 네 번째로 작은 수, 다섯 번째로 작은 수, 열 번째로 작은 수. 제일 큰 수, 두 번째로 큰 수, 세 번째로 큰 수, 네 번째로 큰 수, 열 번째로 큰 수. 큰 수를 물어보면은 큰 수부터 이렇게, 작은 수를 물어보면 작은 수부터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2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다. A 더하기 B가 뭐인 경우 얘들아? 얘들아 잘 들어봐. 더하기가 짝수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짝짝이든지 뭐든지 자, 짝짝이든지 뭐라고요? 홀홀 이렇게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저 A 아니에요? 어? A 아 진짜. 짝짝이나 뭐라고 얘들아? 홀홀. 뭐라고? 짝짝이나 홀. 알겠어? 네. 자 그럼 봐봐. 짝홀. 짝짝인 경우는 뭐가 있겠어? 자 첫 번째 주사위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두 번째는 몇 가지? 세 가지. 곱해서 몇 가지? 9가지. 홀홀도 뭐가 되겠어? 세 가지, 그쵸? 네. 두 번째도 홀수는 1, 3, 5, 세 가지가 되겠지? 네.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9가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야? 8. 그쵸? 18입니다. 아주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주사위 두 개를 얘들아, 더할 때와 선생님 곱할 때를 한번 해볼게. 잘 봐봐. 네. 자, 짝짝. 짝. 홀. 홀짝. 홀? 짝. 홀짝. 홀? 홀. 오케이? 아니, 남자 모양이 태어났어. 자, 영삼체, 영삼체. 자, 영삼체. 자, 보세요. 얘들아, 짝짝인 경우 잡아. 뭐가 있겠어? 3 곱하기 뭐가 돼? 3이니까는 9가 되겠지? 네. 자, 홀, 짝홀은 3 곱하기 3이니까 뭐가 되겠어? 얘도 당연히 홀도 3개, 짝도 3개니까는 뭐가 돼? 9가지. 얘도 뭐가 되겠어? 9가지. 이렇게 해서 3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짝짝이나 홀홀이 됐을 때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니 얘들아? 18가지가 짝수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18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지. 즉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더했어. 알겠어?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하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8, 18로 뭐하라고? 아니 욕한 거 아니에요? 18, 18로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얘들아 우리가 뒤에서 또 확률을 하잖아. 그럼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알겠어? 더해가지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뭘까?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니? 18. 확률 얘들아 18가 너무 좋아하잖아. 2분의 1. 그렇지. 36분의 18이니까 2분의 1 되겠지. 네. 그래서 더해서 짝수나 더해서 홀수는 결국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곱하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곱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야. 이런 경우 9가지 9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얘는 결론적으로 짝짝 곱하면은 뭐가 됩니까? 짝이 되겠죠. 곱하면. 네. 짝홀 곱하면은 뭐가 되죠? 얘도 짝이 돼요. 홀짝 곱하면은 뭐가 됩니까? 짝. 얘도 짝이 돼요. 얘들아. 곱해가지고 짝수 홀수는 짝수가 한 개만 있어도 짝수야 무조건. 홀수가 아무리 많아도 짝수 한 개만 있으면 알겠어? 네. 그래서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짝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 즉 홀수끼리만 곱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더하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홀수나 짝수가 반반이야. 18개 18개. 그래서 2분의 1. 이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많이 나오니까. 근데 곱하기 같은 경우는 짝수가 몇 개야? 짝수가 27개야. 홀수가 몇 개야? 얘가 9개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확률로 가면은 얘가 4분의 3. 누가? 짝수가 4분의 3이야. 곱하기에서는 홀수가 뭐가 되는 거니? 4분의 1이 된다라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잠깐 쉴게요. 193번 상자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색 몇 개? 이렇게 있대. 빨간색 4개, 파란색이 3개, 노란 공이 몇 개? 5개가 들어있다. 자, 한 개의 공을 꺼낸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전체 공은 몇 개가 됩니까? 12개가 되네요. 3개, 4개, 5개 합치니까. 그렇지? 파란 공은 몇 개가 되겠어? 3개. 3개가 되겠지? 약분해주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4분의 1이 답이 된다. 근데 이거 왜 한 음장이에요? 어? 194번이요. 태양계 행성과 표면 온도가 각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인 얘들아? 영아인 행성. 그래 안 그래? 네. 물론 행성은 모두 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죠. 네. 그래 안 그래? 영아의 친구는 누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네요. 약분 안 되니까 얘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니?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95번. 자, 주사위 몇 개 던진다고 얘들아? 2개.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주사위 2개 선생님이 그럼 무조건 분모가 뭐라 그랬어? 36이다 라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자, 합이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10. 10이 나오려면은, 자, 4일 때 뭐가 되면 되겠어? 6. 5일 때 5. 그 다음에 6일 때 뭐가 되면 됩니까? 4.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 3가지를 여기다 살포시 올려주시고, 약분하시면, 답은 12분에 뭐가 나오니?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괜찮겠습니까? 네. 196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고요. 2장의 카드를 한 장씩 모아겠다는 얘기야? 차례대로 뽑겠다.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자연수가 뭐가 되면 좋겠어? 짝수가 되면 좋겠어. 그러면은 얘들아 당연히 분모는 뭐가 돼야 돼 얘들아? 그냥 수가 돼야 되지. 수가. 네.
그냥 수는 당연히 두 자리 있으니까 이렇게 두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다섯 가지, 두 번째는 몇 가지가 되겠어? 네 가지 해서 뭐가 됩니까? 2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디에 먼저 신경을 써야 돼? 여기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1부터 5까지 중에 짝수가 몇 개 있어?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짝수는 2하고 뭐? 4하고 2개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만 여기에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맞죠? 네. 그러면 둘 중에 뭐 하나가 왔다고 치면 나머지 몇 개 있어? 네 개. 네 개이고 그 네 개는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8.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4로 약분하시면은 5분의 네.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산할 때 한번 잘 보세요. 계산할 때 5 곱하기 4에서 20분의 4 곱하기 2에서 8 한 다음에 다시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뭐 하면 되겠어 차라리? 그렇지. 이렇게 바로 약분해버리면은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그냥 5분의 뭐가 되는 거니? 2가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5 곱하기 4에서 20 만들고 4 곱하기 2에서 8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냥 계산 과정을 그대로 놔두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약분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아시겠죠? 네. 자, 19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오렌지 맛 젤리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오렌지 맛 젤리를 꺼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랬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당연히 젤리 전체가 몇 가지가 있어? 8개. 두 개 있고 여섯 개 있으니까 여덟 개가 있고 오렌지 맛은 몇 개? 두 개. 두 개. 약분하면 뭐가 되죠? 4분의. 오케이. 사과맛. 사과맛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0. 과일맛. 과일맛은 오렌지도 과일맛이고 포도도 과일맛이지. 무조건 과일맛이죠. 성의가 생각나는 문제네요. 자, 얼마죠? 1이었지 답이. 오케이? 자, 어느 날은 비가 올 확률이 0.7입니다. 비가 올이 0.7이면 비가 오지 않는 거는 1에서 0.7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0.5가 됩니까? 3.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얘들아 뭐냐면 이 적어도라는 말이 사실은 1에서 빼기를 가지고 계산하라 이런 뜻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도 안변이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1에서 뭐 하면 되겠어?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빼면 당연히 앞면이 하나든 두 개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선생님이 동전 세 개까지는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동전 세 개까지 잘 나와. 한번 해보면 동전 두 개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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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총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니까 4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보고 어떻게 풀라는 의도냐면은 1에서 앞면이 나오지 않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잖아. 그치? 이 친구를 뭐 해서 빼기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학습 의도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구해서 아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앞면이 하나 이상은 나오는구나 라고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 동전 세 개 해볼게요. 동전 세 개는 앞면이 세 개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두 개 나오는데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뒷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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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면이 하나야. 앞면이 하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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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이 하나고 뒷면이 짠짠짠짠짠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뒷면만 몇 개? 세 개 다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정리해보면 앞면만 모두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지?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고요.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1, 3, 3,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가면은 다 원리가 있고 배경이 다 있거든. 근데 뭐 지금은 사실은 뭐 설명할 수는 없어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원리대로 배우면은 굉장히 조금 편리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학교까지는 어쨌든 동전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동전 3개를 던지는데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뒷면만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뺀 7가지가 앞면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8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동전 2개, 동전 3개, 앞면, 뒷면의 개수들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200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2 이상의 눈이 나온다. 적어도 하나는 2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동전 주사위가 얘들아 1, 2, 3, 4, 5, 6이니까 2라는 거는 1쪽에 되게 가깝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1에서 누구를 빼냐? 둘 다 1만 나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A 주사위하고 B 주사위가 있는데 A 주사위하고 B 주사위가 둘 다 1만 나와. 그런 경우를 빼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 2가 나오겠지. 네. 이해됩니까? 네. 자, 무슨 말이냐면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어. 얘가 1, 2, 3, 4, 5, 6이고 얘도 1, 2, 3, 4, 5, 6이니까 1이 이렇게 6개 갈 수 있잖아. 2가 이렇게 6개 갈 수 있지. 그래서 주사위 2개라고 하면은 우리는 36개가 되는 거야. 분모가.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2 이상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A에서 만약에 2 이상이 나온다면 여기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잖아. 그치? 네. 여기에서 만약에 2 이상이 나오면 여기서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2 이상의 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는 A에서도 누가 나오는 거야? 2보다 작은 애가 나오는 거야. B에서도 2보다 작은 애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경우만 빼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둘 중에 하나는 2 이상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둘 다 1만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냐? 36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죠. 둘 다 1 나오는 경우는. 그래서 1에서 36분의 1을 빼면 36분의 35가 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해를 니네가 조금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서 좀 더 선생님 다 한번 써볼게. 이런 얘기야. 자, 앞에 있는 게 A 주사위, 뒤에 있는 게 B 주사위면 1,1, 1,2, 1,3, 1,4, 1,5, 1,6 이렇게 2,1, 2,2 쭉 가서 2,6, 3,1 쭉 가서 3,6, 4,1 쭉 가서 4,6, 5,1 쭉 가서 5,6, 6,1 쭉 가서 6,6. 이렇게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가지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 문제 봐봐. 적어도 하나는 2 이상의 눈이 나온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 이상의 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뭐밖에 없다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이쪽은 다 2 이상이잖아. 이쪽도 다 2 이상이잖아.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얘도 여기서 벌써 2,2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있는 이 모든 애들을 얘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란 얘기야? 2보다는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2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1,1 한 가지를 뺀 35가지가 모두 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겠어요? 자, 201번. 민수네 반 학생 24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24명이야. 근데
A형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전체 24명 중에서 A형 몇 명? 8명 이렇게 되겠지. A형이 나올 확률이니까 약분하면은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수영이래만 학생 28명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은 모두 9명이다. 한 명을 뽑았다.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야. 그쵸? 그러면 28명 중에서 안경을 쓴 친구들이 9명이잖아. 그러면 안 쓴 친구들은 당연히 19명이 돼야 되겠지. 네. 합쳐서 보니까, 아, 안경을 반쯤 쓴 애도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반 이렇게 애꾸. 이건 아니겠죠? 쓰든지 안 쓰든지. 또 이런 거에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도 있어. 어, 선생님, 렌즈 끼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렌즈 낀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쓴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안경을 썼냐, 안 썼냐로 따지면 돼. 렌즈 같은 거 상관없고. 해. 그러면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은 28분에 뭐가 답이 되겠어? 19가 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뼛속을 빼고 있는 거야. 한쪽만 있는 안경 있지 않아요? 어? 한쪽만 있는 안경도 있지 않아요? 어, 그것도 안경이잖아. 네. 응. 쓴 거지. 자, 203번. 하다 또 재밌는 또 얘기 하나 나왔다, 또. 자, 203번. 203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저 P가 있습니다. 원점에 있어요, 원점에. P가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 돼. 짝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짝수 얘들아, 뭐가 있어, 얘들아? 당연히 2가 있거나 4가 있거나 6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왼쪽으로 그 수의 얼마만큼을 간다고? 2분의 1만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왼쪽으로 얼마만큼 간다는 얘기야? 1. 1만큼 간다. 얼마큼 간다? 2. 2만큼 간다. 얘는? 3. 그렇지.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니네가 계산하면 생각보다 나중에 판단하기가 쉬워져. 알겠어? 홀수가 나오면 홀수 뭐가 있어? 1, 3, 5가 있어. 자, 오른쪽으로 그 눈의 수만큼 간다. 자, 여기 봐봐. 짝순이 나오면 왼쪽으로 간다겠지, 얘들아. 응.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쵸? 응.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뭘로 봐야 되겠어? 응. 1로. 얘는 뭘로 봐? 마이너스 2로. 왼쪽으로 가니까 얘는 뭘로? 마이너스 3.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홀수 눈이 나오면 오른쪽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네. 그럼 그 눈에 수만큼 간대. 그러니까 1 나오면 얼마큼 가는 거야? 네. 1만큼. 3 나오면? 네. 3만큼. 5 나오면? 5만큼.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졌어. 점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원점. 얘들아, 원점에 있다는 얘기는, 자, 내가 처음에 원점에 서 있어.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에 따라서 양의 방향이든지 음의 방향이든지 이렇게 가야 돼. 그쵸? 어. 그런데 두 번을 던졌는데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얘기는 뭘까?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 간만큼의 음의 방향으로 와야 되겠지. 그래 다시 0일 거 아니야. 맞지? 처음에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갔으면 그 간만큼의 양의 방향으로 와야만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야. 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얘들아, 이런 경우가 있어. 처음에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자,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서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서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처음에 음의 방향으로 가려면 2가 나오나 4가 나오나 6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아,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됩니까? 6. 6이 나오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2가 나오면 얘들아 얼마큼 간 거야? 마이너스 한 칸 간 거야. 네. 4가 나오면 몇 칸 간 거야? 마이너스. 두 칸 간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6이나 몇 칸 간 거야? 세 칸 간 거야. 됐어 안 됐어? 자, 그런데 홀수는 자기 눈만큼 나오 자기 눈의 수만큼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홀수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한 칸 갔잖아.
2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한칸 같이 이렇게. 자, 짝수 2가 나왔어요. 짝수 2가 나오면 얼마큼 간다고? 마이너스 1만큼 간다고. 즉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한 칸 간 거야,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돼요? 자, 짝수 2가 나오면 마이너스 1자리로 움직이는 거야. 마이너스 한 칸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애가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오면 이만큼 움직인 거지. 그런데 두 번 던져서 얘가 원점이 되려면 다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오려면은 홀수 뭐가 나오면 되겠어? 1 나오면 되겠지. 홀수 1이 나오면 한 칸 이렇게 가니까. 두 번째,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두 칸 갔으니까 여기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간 거라고. 다시 원점 가려면 얘가 이렇게 두 칸 가야 되니까 뭐가 나오면 돼? 2가 나오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6이니까는 한 칸, 두 칸, 세 칸 간 거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럼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뭐가 돼야 돼? 3이 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됐니, 안 되니? 근데 여기 잘 봐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홀이고 얘도 홀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 근데 얘 지금 짝이지. 짝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 두 번째 경우 한번 잘 봐봐. 4가 나오면 여기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두 칸을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원점으로 가려면 이렇게 두 칸을 가야 돼. 그치? 근데 두 칸 가기, 이렇게 두 칸 갈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왜 그러냐면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홀수눈이 나와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홀수눈이 두, 2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1 나오든 3 나오든 5 나오든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여기에서 2,1과 6,3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면 되겠어? 여기 있는 애가 1,2로 바뀌고 얘가 3,6으로 바뀌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경우에 주사위 눈이 나와야만이 얘가 양수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음수 쪽으로 돌아와서 원점이 되고, 또는 음수 쪽으로 갔다가 양수 쪽으로 와서 다시 원점에 위치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주사위 두 개니까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36가지가 분모예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가 되니? 네 가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약분을 하시면 9분의 뭐가? 1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거야.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누구만? 짝수만 가능해. 알겠지? 그 짝수의 반절만큼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 누구만 가능해? 홀수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짝수가 2가 나올 때는 음의 방향으로 한 칸 갔으니까 홀수 1 나와가지고 다시 한 칸 이렇게 가버리면은 원점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4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칸, 두 칸에서 여기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두 칸을 가야 원점이 되는데 두 칸은 홀수가 나와야 가니까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203번 문제는 여러분이 잘 좀 체크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204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은 뭐 이렇게 돼 있다.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천만 달러 미만이나 또는 3천만 달러 이상일 확률이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천만 달러 미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하고 이렇게가 천만 달러 미만이죠. 맞죠? 3천만 달러 이상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한 팀밖에 없네. 그치?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뭐가 되냐라고 했으니까는 32분의 왜? 이 나라를 모두 다 합치면 32개 나라가 됩니다. 32가 1, 1, 1, 1, 4, 8,
16 더하면 32개가 돼요. 알겠어?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맞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 숫자를 더해보니까 뭐가 됩니까? 25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 자, 205번입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고 2장의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얘들아 첫 번째 미션이 뭐냐? 20 이하야. 또는 6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졸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이런 확률 계산할 때는 항상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분모를 계산해야 되고 분자를 계산해야 돼. 알겠어? 분모는 뭐냐면 1부터 6까지 쓰인 자연수 6장의 카드가 있고 이 중에 몇 장을 뽑는다고? 2장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모는 6 곱하기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이해됐죠? 15자리에 올 수 있는 게 6개, 1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5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분자는 첫 번째 20 이하야. 그럼 20 이하는 뭐가 있겠어? 12부터 시작해서 13, 14, 15, 16 이렇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5가지가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번에는 60 이상은 61, 62, 63, 64, 65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겠어? 5가지가 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20보다 작거나 같고 6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은 총 10가지의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약분해 보시면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 약분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이 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207번입니다. 자,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색이 3개 있고요. 여기 정리해 볼게요. 파란색이 3개, 그 다음에 노란색이 4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B 주머니에는 파란색이 2개, 노란색이 몇 개, 3개가 들어있어. 알겠지?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의 구슬을 꺼내겠다. 두 구슬이 모두 뭐가 되면 좋겠다고?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구슬에서 파란색이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도 파란색이 나오면 좋겠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어지는 사건입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파란색이 나온다는 거는 총 구슬이 몇 개 있어? 7개가 있죠. 그 중에 파란색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네. 자, 두 번째는 총 구슬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고요. 파란색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이렇게 있는 거 알 수 있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네를 두 개를 곱하시면 약분할 거 없잖아요. 네. 57에 얼마분의? 35분의 6. 6이 우리가 찾는 뭐가 돼? 답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파란 구슬이 나오고 여기서 파란 구슬이 나오면 되잖아. 여기에서 파란 구슬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A주머니, B주머니니까 A주머니에서 파란 구슬이 나오고 B주머니에서 파란 구슬이 나오고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야? 곱하기로 가야 되는 거지. 자, 207번입니다. 자, 다 했어요. 이제 어느 중학교에 수학 동아리는 도희를 포함한 여학생이 8명, 준영이를 포함한 남학생 5명이 있다. 수학 체험학습 축제 이렇게 있는데 참가할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을 뽑을 때 도희와 준영이가 뭐 한다고 얘들아? 뽑힐 확률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그어주시고 분모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여학생 중에 한 명을 뽑고 남학생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문제 보니까 여학생 한 명, 남학생 한 명을 뽑겠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여학생은 8명이 있으니까 여학생이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돼? 8가지가 되고 남학생은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희하고 준영이가 뽑힌대. 그럼 여학생 중에서는 무조건 누가 뽑혀야 돼? 도희가 뽑혀야 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남학생 중에서 무조건 누가 뽑혀야 돼? 준영이가 뽑혀. 다른 건 없어. 한 가지야 그냥.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0분에 뭐가 된다? 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네요. 자, 208번. 두 볼링 선수 A, B가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0.9, 0.8이다. 두 선수가 모두 던진다. 적어도 한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치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그게 아닌 거를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1에서 누구를 빼면 되는 거야? A도 스트라이크를 못 치고 B도 스트라이크를 못 치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둘 다 못 치는 경우만 빼면 둘 중에 한 명이 치거나 또는 뭐 하거나 둘 다 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가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0.9, 10분의 9잖아. 그쵸? 그러면 A가 못 칠 확률은 뭐가 되겠니? 10분의 1이 되겠지. 비가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10분의 8이에요. 그럼 못 칠 확률은 뭐가 되겠어? 10분의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보시면 1에서 뭘 빼는 거니? 얘네 약분하니까 5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50분의 1을 빼니까 50분의 49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봐. 두 명이 이렇게 볼링을 치는데 적어도 한 명이 스트라이크를 치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확률 전체가 1이잖아. 확률 전체에서 뭐만 빼면 된다고? 둘 다 못 치는 경우만 빼면 된다고. A도 못 치고 둘 다 못 치는 경우를 빼면 어떤 경우가 있으니까 A도 치고 B도 치고 A, B가 있으면 A는 치고 B는 못 치고 얘는 못 치고 얘는 치고 둘 다 못 치고 이렇게 있다고. 근데 적어도 한 선수가 친다라는 거는 이렇게 몇 가지를 말하는 거니? 세 가지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전체 1에서 이런 경우만 모아자, 빼자. 그러면 얘를 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9번. 자,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2 이하 또는 4 초과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 하나니까 6분의 1가 되겠죠. 2 이하는 당연히 1, 2 두 개 있겠지. 4 초과는 뭐가 있겠어? 5, 6 두 개 있겠지. 초과야, 초과. 4 안 들어가. 그쵸? 그러면 6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하니까 3분의 뭐가 됩니까? 2. 2가 답이다. 자, 마지막 210번.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A 상자에 들어있는 14개의 제비 중, A 상자는 14개 중 당첨 제비가 몇 개야? 5개. B는 10개 중에서 몇 개야?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는 당첨 제비가 나오고, 나와야 돼, A는. B는 당첨 제비가 나오지 뭐야 돼? 안 와야 돼. 그러면 A는 나오고 B는 안 나와야 된다고. 그럼 A는 14개 중에 나와야 되니까 몇 개가 되는 거니? 5개가 되겠지. 어제 목소리 커졌어요. 자, B는 안 나와야 돼. 그러면 10분의 당첨 제비 4개잖아. 당연히 뭐가 되면 되겠어? 6. 그래서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답 뭐가 되겠어? 14분의 3이 우리가 시험 중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